자, 포토샵을 처음 열어서 이제 포토샵을 이용해서 응용 동작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캐릭터에 처음 그려보는 순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고요. 컨트롤 N, 어디나 세문서 만들 때는 컨트롤 N입니다. 설정에 따라 좀 틀려요. 자, 여기다가 이름을 미리 써주시면 좋아요. 글쎄, 뭐라고 얘 이름은 생각 안 나요. 아직은 미지의 친구거든요. 예, 응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4개를 그려야 되거든요. 야. 자, width 360, 360, 72 dpi 맞아요. RGB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왜? 너 맨날 할 때마다 360, 360 이렇게 만들 거야? 아니? 세이브 프리셋. 이게 뭔데? 이대로 OK를 눌러봐봐. 너 그러면 앞으로 만들 때마다 여기 다써 있거든요. 오, 이모티콘 240. 이렇게 만든 애들이에요. 나540자리로 열몇 개만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 보셔가지고 이렇게 세이브 프리셋을 누르시면 앞으로 뭘 만들지 할때 여기서 탁만 눌러주면 예, 오케이와 동시에 그냥 이름만 잘 지시면 돼요. 여기 이제 요거 잘 쓰시고 오케이 눌러봤습니다. 예, 요게 포토샵을 띄었을 때 화면입니다. 하얀 백지처럼 뜨죠. 밑에 이렇게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분들 같은 경우는 GIF 애니메이션 만들려고 타임라인이라는 윈도우를 켜놓은 건데요. 자, 포토샵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정도는 소개를 하면서 할게요. 윈도우에서 ABCD 순서로 타임라인이라는 건 필요할 때만 띄워놓고 필요 없을 때는 체크를 꺼서 넓게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확대 축소. 화면 맞춤 보기 컨트롤 제로, 컨트롤 1, 100%. 100% 보기. 오케이? 오케이. 아트보드 1. 이게 뭐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2020, 2019버전부터 봤나? 이 아트보드라고 해서 페이지 개념이 생기면서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예, 아트보드는 원래는 그냥 PDF로 1페이지, 2페이지 그런 페이지 개념으로 생긴 건데, 이게 자동으로 이걸로 요즘은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언뜻 보면 그룹처럼 보여가지고 포토샵을 예전에 다뤄본 분들한테는 너무 낯설 거예요. 요 자리는 여기 보시면 언그룹 아트보드를 누르게 되면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레이어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360에 360 크기 내용이고요. 지금 화면에 이렇게 회색과 하얀 색깔 보이죠? 이건 투명한 배경을 말해요. 여기 나와 있는 GIF는 흰색 배경을 요합니다. 흰색 배경. 흰색 배경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자, 레이어 창 우측에 보시면 줄 4개짜리 햄버거 버튼이 있어요. 이 햄버거 버튼을 꾹 눌러보시면 하얀색 배경을 만들어주는 플랫튼 이미지. 우리말로 한다면 이미지 짝지 그려서 하나로 보여줘. 뭐 이런 개념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하얀 배경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하얀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픽에서는 진짜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 요게 쓰레기통 옆에 있는 얘가 레이어 만들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딱 누르시면, 레이어 1 이렇게 보이면, 요때부터 그림 작업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제일 편하십니다. 아트보드도 아주 뭉개놓고 플래툰 이미지를 놓고 레이어 1 만들고 들어가시는 게 실제는 제일 좋아요. 하얀 배경처럼 보이는 화면. 자, 이제 툴을 보고 있는데, 제일 타블렛이랑 가장 친한 친구는 연필입니다. 항상 윗부분을 잘 봐주세요. 이걸 옵션바라고 합니다. 옵션바. 요거는 연필의 그 두께, 뭐 굵은 연필, 가는 연필 이런 걸좀 원할 때
골라주는 건데 지금은 여기 4라고 돼 있네요. 4. 4가 딱 정답은 아닌데 4. 자, 요거 요거 예, 연필을 앞에서 봤을 때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정리가 되시면 또 메뉴 자리를 이렇게 눌러주면 안 보입니다. 보이게 했다, 안 보이게 했다. 헬프 누르지 말고요. 오케이. 오파서티. 불투명도라고 번역되는데 너무 연하게 그리면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진하게 약하게 그릴 때를 결정해 줍니다. 요 두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툴바 맨 밑부분에 보면은 여기 기본 색깔 하얀 종이에 검은 연필 이런 개념으로 요걸 이렇게 눌러 주시면 어느 색깔이든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연필을 가지고 한번 터치를 한번 해 볼게요. 화면 맞춤 보기 컨트롤 제로. 좀 크게 놓고 해야지. 자, 레이어 1이라는 곳에 막 연습하듯이 그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느낌을 한번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이거는 태블릿이 있으면 USB 꽂아놓고 이렇게 직접 그리셔도 되는 모드가 바로 연필로 그림 그리는 모드입니다. 자, 연필과 브러쉬는 약간 느낌이 좀 틀린데 브러쉬 같은 경우는 게임 캐릭터처럼 뭐 저 뭐랄까 하나하나 막 곱게 막 게임 캐릭터들은 막 되게 뭐랄까 미남 미녀처럼 생겼는데 막 칼을 엄청 큰 거 들고 있다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말이 안 되지. 못 들 것 같은데도 뭐 들고 막 싸우고 있고. 펜슬. 자, 펜슬은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툴바 지금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듯이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펜은 거칩니다. 연필은 거칠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연필 모양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건 4픽셀짜리입니다. 4픽셀짜리. 좀 더 크게 쓰고 싶다.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괄호 있죠? 이렇게 생긴 괄호 두 가지가 있죠. 이건 브러쉬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이건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좀 더 크게 할까? 오, 좋아. 좀 작게 할까? 어허. 예, 느껴보시기 바래요. 좀 크면 포토샵은 이렇게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것처럼 붓터치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오, 다시 돼지코처럼 보이죠? 좀 크게 탕탕. 근데 내용은 되게 거칩니다. 이 연필의 특성이에요. 실제 크기는 컨트롤 1. 누가 봐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거칠어 보입니다. 싸이월드 스타일 거칠게 보이는 그런 느낌의 느낌. 자, 그 다음에 진하게 아니면 좀 연하게 그리는 방법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는 붓 크기를 좀 작게 놓고 그려볼게요. 이건 100%. 자, 이 그림을 그리시다가 3 누르면 30%, 5 누르면 50%. 우리 연필 연하게 그릴 때 그런 느낌 아시나요? 1 누르면 10%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동작 같은 거를 미리 좀 연구해 본다거나 할 때 연하게 그릴 때 이걸 오파서티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붓도 진하게 그릴 때도 있지만 연하게 그리는 스케치 기법에서 나온 거예요. 3 누르면 30%. 예, 이 느낌을 좀 봐주세요. 너무 큰 거는 작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붓 크기가 적당히 커졌죠? 원하는 걸 크기를 알고 싶다면 8픽셀짜리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누가 건드렸지? 왜 이렇게 연하게 나오지?
여기 가서 저기 10%? 아, no. 1 누르면 10%. 저기 안 가요. 여기 안 갑니다. 6 누르면 60%. 땡땡 누르면 100%. 오, 너무 진한데? 예. 알아두세요. 땡땡은 100%예요. 땡땡. 자, 지금 어디다 작업하시는지 자, 구경해 보세요. 마치 트레이싱 종이, 약간 반투명한 종이 있어요. 거기 어떤 그림 위에 그림 그릴 때 많이 쓰는 트레이싱 작업하듯이 레이어 2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런 느낌이 좀 나와야 돼요. 요거는 타블렛이 있는 분들은 타블렛을 딱 USB 꼽아놓고 직접 이렇게 터치로 그려보시면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연필 같은 경우는 그림판이랑 비슷해서 형상을 채워놓고 난 다음에 안에 컬러를 칠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이런 건 그림판이랑 약간 유사한 기능입니다. 툴 중에는 이게 맨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분도 있지만 그라데이언트와 같이 있는 페인트 버킷은 선 안에 채워주는데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먹 색깔은 잉크 색깔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여기 있는 컬러만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지금은 이거 연습의 장이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뭘로 하지? 그러게. 예, hue, h에다 맞춰주시고요. 이건 색상이란 뜻입니다. hue, saturation, brightness. 누를 때마다 조금 틀립니다. h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색깔을 고르고 채도를 높이거나 채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명도를 떨어뜨리거나 명도를 높이거나 이렇게 할 때 색깔을 적용하는데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해줍니다. 나머지 누를 때마다 좀 다르게 보이니까 낯서실 거예요. 저는 Hue, H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 색상을 하나 좀 골라볼게요. 채도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한번 놔볼까요? 요 정도는 파스텔톤이라고 하죠. 오케이. 이렇게 연필로 그린 애들은 페인트 버킷으로 이렇게 누르면 해당된 부분을 채워줍니다. 마치 그림판처럼. 옵션, 안티알리아스, 부드럽게 안티알리아스를 꺼주게 되면 거친 면을 따라가면서 채워줍니다. 자세히 확대해 볼게요. 확실히 채워졌군요. 안티알리아스는 부드럽게라는 뜻인데요. 컬러를 제가 여기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약간의 번짐 현상이 보입니다. 이중으로 겹치는 듯한 내용이 보여요. 연필 도구를 쓰실 때는 안티알리아스, 혹시 안티프라민, 안티바이러스 들어보셨나요? 안티알리아스는 부드럽게라는 뜻이에요. 알리아스 하지 않게 이런 뜻인데 이때는 연필 도구는 이걸 체크를 꺼주시고 채워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오케이. 약간 두리뭉실하죠? 경계 부분이. 아, 이 연필 도구는 그림판, 그 다음에 페인트 버킷 역시 그림판. 오케이. 그런 느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색깔을 기본 색깔인 연필 색깔로 바꾸고 싶다? 요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맨 끝에 X라고 써 있죠? 어디? 여기 올리면 이거 누르면 X인데. 키보드에 X를 누르셔도 한글 말고 영어로. 하게. 새로운 그림 그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걸로 그려지는 거야. 어디? 너 진짜네? X. 이건 연습이라고 쳐주세요. 연습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림판이랑 유사한 장면 좀 보여드릴까요? 아차! 요거를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키보드 왼쪽에 캡스락키. 캡스락키가 눌려 있으면 십자 모드로 바뀌어가지고요. 붓의 윤곽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요? 잘 봐요.
이렇게 하면 이만한 크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캡스락 키가 눌려 있으면 글쎄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네. 캡스락 키는 브러쉬 모양을 제대로 보이게 할 때 캡스락 키를 눌러서 붓이 너무 클 때 아니면 너무 작을 때 잘 확인해 보시고 7픽셀짜리인데 왜 이렇게 가늘게 나올까 안 보일까라고 한다면 캡스락 키를 꼭 눌러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습니다. 붓 크기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가끔 뚜렁뚜렁 소리도 가끔 납니다. 뚜렁뚜렁. 자 그리고 이런 점도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거는 저기 혹시 포토샵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게 마치 스케치하는 느낌으로 하는데 이거 화면 안에 남기고 싶다 이럴 때 연하게 30% 이렇게 그려가면서 어떤 형상을 보통 만들어 나갈 때 쓰시면 물론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는 뭐 페인터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토샵은 그림을 연필처럼 그리는데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그려 나가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겠고요. 예, 땡땡 100% 그림을 그리실 때 여러분 그림판에서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비어 있으면 여기다 색깔 채워 놓으면 밖으로 새어 나가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꼭 메꿔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X 이걸 누른 거예요. X 페인트 버킷 여기다 절대 붙지 마. 왜? 밖으로 새어 나가거든. 아, 요거 경험하신 분들 알 거예요. 아, 이거. 역시 좋겠다. 페인트 버킷 그다음에 브러쉬 앤 펜슬. 채워 놔야지 바꿔 줍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뭐 지지지 뭐 써 있죠? 지지지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여기 써 있는 비비비비비 써 있는 거는 많이 쓰는 것들은 꼭 외워놓고 써먹자 이런 단축키로 여러분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게 써놨다가 그렸어 지 이럴 때 조금 작업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때문에 B는 그림 그리기 X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이거 지 맘대로 채우기 좀 억지로 외긴 좀 뭐한데 지 맘대로 채우고 싶다 예, 이런 경우는 검은 색깔로 채우면 안 되겠죠 X 다시요 이런 걸 조금 연습하시면 좋아요 아니 이걸 연습을 해야 됩니까? 아이 그 저기 보통 하는 사람들은 보통 연습을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은 탭키 이렇게 놓고 그냥 직접 그리면서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물론 컬러는 보여야 돼요. 컬러는 보여야 돼서 거기까지 가기 싫다. 직접 누르는 게 좀 편하시긴 합니다. 똑같은 걸로만 계속 하고 있네요. 자, 뭐 다른 색깔로도 한번 유사 색깔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색깔도 정해졌고 이걸 좀 쓰고 싶다. 누르면 제일 좋아요. 근데 혹시 G 누르면 조금 포토샵 좀 하시는데요? 그거 하나 알았다고 뭐 오오오 좋아 여기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냥 누르면서 하시되 앞으로는 좀 기억해 주시는 몇몇 단축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필과 가장 또 친근한 애죠? 지우개도 여기 있습니다. 오 지우개 막 지워주는 거구나. 예. 자, 실제 모양 볼까요? 이게 뭐지?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으로 좀 보여드려 봤고요. 자, 너무 그린 게 아까운 분들은 이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되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쭉 내려가서 이거 꾹 눌러주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 인식을 해주고 여기는 상관없으니까 잠깐 감추라고 하고 예, 요런 거를 바로 레이어라고 해요. 레이어
여기다가 그리는 건 좋은데, 혹시 그런 거 아시죠? 주인공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집이 있고 할 때는 이렇게 층별 배치를 레이어 구조로 해서 이건 앞에 있고 뒤 이런 거 할 때 보통 레이어를 이용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모티콘 만들 때는 레이어 하나에다가 막 승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에다가 다 그릴 수도 있는데 레이어는 따로따로 만들어 주시면 아주 좋아요. 레이어 지금 언두로 전으로 컨트롤 Z 눌러 볼게요. 여기서 레이어를 만들면 요 위에 생기고요. 여기서 레이어를 만들면 요 아래 생겨가지고, 아 이건 배경으로 써야지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레이어를 일일이 꾹 내려가서 쓰레기통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걸 꾹 누를 수도 있지만,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게 되면 레이어를 아주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N, CS 더하기 N, 컨트롤 시프트 줄여갖고 말한 거예요. 저 뭐하게? 잠깐만, 여기 난리치고 있는 애는 좀 감춰보고 밑에는 다른 연습 한번 해보자. 그럴까요? 연습은 많이 필요합니다. 연필은 그렇다 치고, 예, 연필은 거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북극이 브러쉬는 뭐지? 브러쉬는 아까 제가 캐릭터 같은데 좀 친하다고 했죠. 예, 브러쉬. 예, 북극이 다 틀립니다. 브러쉬와 연필, 브러쉬 앤 펜슬. 이건 좀 부드러워요. 누가 또 건드렸구나. 땡땡 100%로. 예, 거친 녀석과 부드러운 녀석을 지금 비교하고 계십니다. 브러쉬와 연필입니다. 약간 애매합니다. 경계가 애매하게 보입니다. 아니 왜 끝에가 저 모자이크처럼 왜 저렇게 보이고 얘는 왜 깔끔하게 보이는 거야. 예, 비트맵의 특성이에요. 연필은 명확하지만 브러쉬는 약간 애매해요. 색깔 채울 때는 이런 거 아주 불편합니다. 안에 캐릭터의 뭐 볼 부분에 터치를 한다거나 요럴 때는 브러쉬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 제가 브러쉬로 요렇게 한번 그려보겠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크기로 한번 맞춰볼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가 북크기를 4짜리, 4픽셀짜리 만들어보고 요렇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연필로도 군데? 보셔도 되고, 오케이. 예.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예. 확실히 느껴지죠? 확실히 느껴지죠? X, 아니면 이렇게 눌러서, G, 지 맘대로 채우기? 얘네들이 다 G야,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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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맘대로 채웠다. 아, 그래, 알았어. 저 느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느낌? 예. 지금 요 안에 들어간 입자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아, 같은 데다 놓구나. 같은 데다 놓구나. 명확하죠? 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표현하는 데 좀 어울려요. 자, 지금 완성된 개체는 아니지만요. 오, 역시 펜슬이야. 자, 현재 보이는 요 컬러 클릭. 잠깐만요. 명도를 좀 높여볼까요? 요 정도 어때? 이전에 현재는 이건데 내가 바꾼 색깔은 조금 명도를 높였구나. 아니면 채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쪽이 탁한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채도를 높인 거고요. OK를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 걸러놓은 컬러로 여기다가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예, 느껴지시죠? 같은 채도가 조금 더 높은 걸로 뭔가 채워줄 때는 연필은 좀 깔끔해서 부드러워서 좀 괜찮아요. 예, 요거를 어떻게 많이 쓸 일이 있을까요? 예, 하지만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보카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실제, 어우, 여유 있게 그리라고. 색깔을 X를 눌러야죠. 아, 색깔은 항상 정해진 이 앞에 있는 컬러를 채워서 X. 예, 저는 또 연필로 이렇게 그려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리고 멈추면 한 단계씩 언두가 돼요. 요거 잠깐 보실래요? 언두 한번 해볼게요. 전, 전, 전. 근데 왕창 그린 다음에 언두를 누르면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언두도 적절히 한번 쓰실 분들은 아마 타블렛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느낌을 손으로 그리는 느낌이랑 비슷한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아보카도 보면은 안에 이러한 뭐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다른 각도로 해서 실제 아보카도를 언두? 어휴, 이게 쭉 멈추고 쭉 멈추고 잘못하면 계란 되겠다. 네, 채색을 한번 지금 이제 아보카도를 그리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여기 특히 검은색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여기 있는 컬러는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같기도 하고. 예, 약간 아보카도 흉내를 냈네요. 컬러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제일 좋은 건 아보카도를 구글 검색해서 이미지를 옆으로 띄워놓고 같이 채색해주면 그거만큼 또 채색이 좀 잘, 글쎄요, 뭐 아보카도도 모양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입니다. 자, 아보카도 군. 네. 가운데 있는 밤색의 저 씨앗은 얼굴. 옆에 있는 쟤는 몸통. 뒤통은 반 잘려져 있는데 옆모양으로 보면 반달처럼 딱 잘려져 있는 모양. 팔다리는 어딘가 좀 붙여주면 아보카도 군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얘가 주인공입니다. 에이, 몸. 너, 내가 눈 만들어줄게.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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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어떻게 생겼지? 뭐 하얀색 안쪽에 있는 부분과 안쪽에 또 검은 부분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거 좋겠는데 연필로 그려볼까요? 연필로 그리는 방법도 좋긴 좋은데 레이어나 만들고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만들기는 Ctrl Shift N입니다. 이름은 뭐라고 할까? 눈이라고 할게. 눈? 넌 여기다 눈 그려야 돼. 알았어. 눈만 그릴 거야. 눈만. 오케이. 자, 간만에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죠. 연필로 그릴까? 연필 좋지. 아주 부드럽고 좋잖아. 크기를 좀 크게 하면 어때? 거칠어요. 물론 이제 거친 부분이 또 장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 기본 컬러로 전환시켜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눈의 휜 부분을 좀더 크게. 이런 건참 간편해서 좋아요. 좋았어. 다음에 이쪽도 하나 부탁해. 왜? 이게 제가 작정하고 만든 건 아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두방 먹이셨나요? 오케이. 레이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에? 또? 눈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같은 데 있으면 안 돼요.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레이어 원리를 아시면 애니메이션 만드시기가 훨씬 더 좋아요. 일일이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좀 북극이 좀 작게, 오, 요 정도? 두들랜드 따라하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자, 레이어 따로 만들까요? 컨트롤, 시프트, N. 지금 순서 볼게요. 여기서 얘를 만들었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N. 저는 컨트롤, 시프트, N이 싫어요.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요. 일일이 이걸 누르세요. 누르고 이름도 더블 클릭해서 이름 주세요. 글쎄요, 하라는 대로 했고, 이름 주고. 이거는, 눈검? 눈 검은 부분? 우측이 알았어. 레이어 만드는 게 더 빠릅니다. 컨트롤, 시프트, N이. 그래. 보통 이런 그림 그리는 작법으로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르게 X. X가 뭔데? 요거 단축키 바꾸는 거예요. 이게 X래. X. 자, 여기 새로운 레이어라는 거 꼭 확인해 주세요. 눈검. 그 안에 검은 부분이 클수록 애들이 귀엽게 보여요. 너무 좀 크게 할 것 같아서 요 정도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귀여운지 모르겠네요. 좀 더 크게 할 거 그랬나? 이런 느낌? 베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걸 참고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확대해서 보면 더더욱 좋죠. 자, 컨트롤 플러스를 하시게 되면 애들이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되는데, 요때 스페이스바를 잠깐 누르면 애들을 조금 밀어보면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크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밀어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검은 거 조금만 더 크게 해볼게요. 일단은 모방에서부터 좀 출발하고 있지만 크기는 거의 동일한 규격인 것 같습니다. 두들랜드 약간 따라하기. X 화면 맞춤 보기. 컨트롤 제로. 확대해서 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북크기를 좀 작게. 여기 이거 귀여운 눈, 그렇죠. 눈동자. 똑같이 안 한다니까요. 하얀 색깔? 하얀 색깔로. 그냥 검은 거에다 하는 거지. 검은 거에다 하는 거예요. 좀 작게? 다른 거 눌렀어요. 아니, 잠깐만. 양쪽 크기가 동일해야지. 여기 큰 거 하나? 여기도 큰 거 하나? 여기 좀 작게? 그래. 됐어. 여기도 좀 작게? 됐네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눈알 돌아가. 저기, 사람이 아니에요. 네. 눈알 돌아가는 소리. 예.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따로 돼 있으면. 자, 됐습니다. 뭐 술을 뜬 것 같은데요. 잘 봤어요. 잘 봤고요. 눈썹, 네, 이게 눈썹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 간단한 원리로만 좀 해보겠고요. 자, 입도 있으면 좋겠어요. 입을 표현하는 방법,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까? 이건 눈끼리니까 얘네끼리는 그렇다 치고 얼굴 겸 몸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N. 여기다가는 입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요 준비만 해주시면 아주 심플한 어떤 응용 GIF 애니메이션이 하나 나올 것 같네요. 입, 예. 그래서 요런 느낌은 아니지만 아주 심플한 걸로 빨강 색깔의 예, 요걸 클릭하시면 컬러를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연필은 좀 거칠긴 한데요. 이 거친 애를 좀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더 잘 그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거 너무 두들랜드를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따로 움직이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따로 움직이고 있으면 좋아요. 그림을 그리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따로 움직여주는 화살표 도구로 잠깐 바뀝니다. 나도. 자, 치아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아는 어떻게 만들지? 얘랑 같이 넣어볼게요. 하얀 색깔로 바꿔주고, 원래는 이제 밖에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서, 입자가 너무 거칠어서 좀 보기 흉하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이제 다양한 표정과 얼굴을 만드는 건 되게 어려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너무나 심플한 그런 장면으로 좀 봐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자, 지금 보이는 상태에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은 좀 가끔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응용. 자, 됐습니다. 얘는 잘 봤습니다. 잘 보고 있고요. 예, 느낌은 너무나 심플하게 만든 거지만, 첫 GIF 만드는 장면. 자, 좋아요. 뭐가 좋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불필요한 애들은 딜리트. 얘는 버려야지. 헷갈려. 아, 아까운데. 아깝더라도 나중에 잘 그리세요. 자, 여러분. 여러 개의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묶어서 메일로 보내는 그런 느낌 아시죠? 포토샵의 단점은 레이어라는 게 많아요. 레이어가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자, 보실까요? 얘부터 얘까지 끝나는 부분은 시프트. 다시 여기서부터 끝나는 부분 시프트.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그룹 컨트롤 G. 그룹이 뭐지? 저 여러 개가 있으면 비닐봉다리에다 한꺼번에 들고 다니면 편하잖아. 그걸 그룹이라고 해요.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를 막 20, 30개 막 달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룹을 지면 하나처럼 보여집니다. 이름 뭐라고 하지? 아, 네가 이름 잘 지던가. 더블클릭? 이게 아보카도 아케. 아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케가 뭔데? 아보카도 캐릭터 1번. 아, 줄임말이야? 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애는 오토 셀렉트 레이어. 요런 옵션이 기본으로 눌려 있으면 얘 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서 저 안에 공지 안에 있는 각각 대상들을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레이어라고 하고요. 그룹이라고 하게 되면 그룹이라고 해서 요 전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뭐 오케이야? 일단 이게 1번 장면이라고 쳐보죠. 물론 이제 레이어별로 따로따로 그리시는 그 강좌를 소개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룹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애를 국민 가수 이선희님의 노래 중에 영어 단어 하나의 노래를 부른 노래 제목이 하나 있는데 아시나요? 케이 스치는 바람에. 케이가 아니라 뭔데? 그거야. 컨트롤 누르면서 J를 눌러주세요. J가 뭐지? 똑같은 게 하나 위에 하나 생기네? 이름만 좀 바꿔줘봐. 2라고 했어. 그래. 얘랑 똑같아?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하얀 종이, 방금 애들 묶은 거. 위에도 똑같은 애. 똑같은 애인데 뭐 어떡하라고. 레이어 따로 만들었다면 너 입 좀 다르게, 입 크게 하면 어때? 아니면 눈 조금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한번 해봐. 자, 중요한 거는 아래에 있는 그룹이라는 봉지, 아니 위에 있는 봉지에 있고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혹시 얘를 띄우기 하고 싶다. 혹시 이 물체 전체를 띄우기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 물체를 잡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지? 이건 아래에 있는 게 같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겹쳐서 보여서 그래요. 아, 언두, 미안. 조금만 올려봐봐. 헷갈린다. 헷갈려. 헷갈리지. 잠깐 꺼놓고 봐봐. 그럼 안 헷갈릴 거야. 됐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야? 그 다음에는 여기서 물체 전체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였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레이어라는 걸 누르면 이 각각 개별적인 애들을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래 걸 쳐다볼 것 같지 않아요? 어? 나 이렇게 떠 있어. 이런 느낌처럼? 어때요? 이건 나름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 입은 따로 만든 건데 밑에 원본 따로 있으니까 얘 크기를 눌려볼게요. 컨트롤 T. 와. 솔직히 여기 치아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네요. 치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늘렸다 줄이면 이런 엉성한 끝에가 뭉개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비트맵 그림의 단점입니다. 또 늘려봐봐. 입을 크게 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 근데 이렇게 뭉개지지? 이게 포토샵 드로잉의 단점입니다. 어허이, 잠깐만. 눈 조금 올리고. 예.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이 두 장짜리로 글씨나 이런 건 나중에 한번 넣어보고요. 자, 지금 50분까지 뭔가 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둘을 껐다 켰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다가 요로 올라가면서 요렇게. 야, 조금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올려볼까? 그림을 보면서 올려볼게요. 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야, 너 안에 있는 개별적인 애들을 선택할 때는 이거고 그룹을 누르면 전체를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정도 어때? 네, 이 복잡한 애들은 항상 접어놓고 작업하시는 게 좀 편해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뜬 것처럼 보이는데? 그쵸? 예, 요거.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라는 개념을 요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인 것처럼 많은 요소를 다르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있지? 오, 이건 단체로 좀 조금만 작게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가 바운딩 되면서 붕 튀어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알아두세요. 원본 하나를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원래대로 복원이 힘들어요. 복원이 힘들어서, 잠깐만, 아까 걔가 뭐라고 했지? 현재 보이는 AK1번을 좀 크기를 줄여달래. 그래? 컨트롤 T? 조금만 줄일게. 너무 많이 줄이지 마라.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걸 고민 안 해요.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 어때? 한번 껐다 켰다 한번 해볼게요. 조금 돌출되면서 커진 것 같고 땅을 쳐다보는 것 같네요. 아오, 아오. 얼굴 표정은 좀 단순하지만.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룹이라는 개념. 그룹은 봉지와도 같아요. 폴더와도 같은 거예요. 애들을 끼워놓고 폴더체 올리면 전체가. 그 다음에 레이어는 각 개별적인 애들. 그래서 오토 셀렉터는 포토샵에서는 꼭 필수로 눌러야 되는 개념이고 그룹과 레이어를 오토 셀렉트의 옵션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좀 아래에 있다가 요 정도로 커지는 걸로 할까? 이 친구 좀 작게 컨트롤 T. 예, 이렇게 그랬다가 이야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구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자, 레이어 잘 만들었다. 근데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되게 편한데? 그럼 지금이라도 눈동자 다르게 한번 해봐.
아, 뭐 오토 셀렉트 레이어라는 거를 체크해 놓고 해주면 얘 따로 얘 따로. 오, 그러네. 요번엔 내려보는 걸로 하자고요. 오케이. 자, 이 복잡 안에는 이렇게 접어주시는 게 정서상 편합니다. 오케이. 자, 세이브. 자, 그러면 빨리 GIF로 보내달라고 해서, 한번 GIF로 보내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맞춤 보기. 지금 상태로 하고 있죠? 컨트롤 1. 이게 100% 보기예요. 100% 보기.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공통. 자, 일단은 스텝 1. 윈도우에 가서 타임라인이라는 걸 체크해 봐. 체크했어. 타임라인이 뭐지?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한 필수적인 창이 바로 타임라인입니다. 예, 네, 왔어요. 사이즈 확인해 봐. 360, 360, 72 DPI, PPI, 오케이. 자, 여기 밑에 보실까요? Create Frame Animation. 내리면 비디오 타임라인, 프레임 애니메이션. 여러분은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프레임 애니메이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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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제목, 프레임 애니메이션, 여기 막대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렀더니 이렇게 뭔가 1프레임이 하나 눈에 보이실 겁니다. 1프레임은 애들이 겹쳐 보이는데, 1프레임에는 위에 있는 애는 안 보이게 해주고, 얘만 보이게 이렇게 놔볼게요. 이걸 1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 1프레임! 1프레임. 요거 밑에 제로 색이라고 돼 있죠? 1프레임은 몇초 동안 보이게 할 거야? 제로, 0초? 아, 이거 화살표 내려보세요. 1프레임은 5초, 0.5초 보이게 할까? 깜빡하는 그 감는 순간? 0.5초. 좋아. 좋아. 다음. 하나만 더 만들어주면 안 돼? 요거 이름은요, Duplicate Selected Frame이라고 해서, 현재 보이는 1프레임을 뒤에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2프레임이 만들어져요. 1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이미지 한 장짜리. 오케이. 이때는 뭐 하지? 이때는 뭐 하긴. 여기 보이는 얘는 감춰주고 얘를 보이게 해줘봐. 그래? 그럼 댕겨? 응. 잘 봐. 1프레임에는 얘가 있고 2프레임은 여기에 있는 거야. 한번 플레이 버튼 눌러봐. 플레이 버튼? 플레이 버튼. 0.5초 간격으로 두 개가 반복되는 forever. 자, 플레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좀 유치하죠? 원래 원리는 제일 처음에 하는 거 유치한 거예요. 팔도 만들어서 야 하면 어때? 그건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입도 좀 예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명암도 필요한 것 같아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자, 빨리 지금 빨리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유,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준비가 되셨는데, 이렇게 해당된 장면 다르게 크기가 다른 경우는 따로따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무한재생이구나. 무한재생. 간단한 경우는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너무 없는 경우는 간단하게 만드셔도 되긴 해요. 얘 찍고, 이게 찍으면 똑같은 애가 생겨요. 나도! 나도? 그래. 이거 우리끼리 좀 바꾸면 어때? 순서 바꿀까? 어때요? 조금 다르게 해? 야,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실은 이제 프레임 4개짜리가 생긴 거예요. 영상의 기본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4프레임이 생긴 거네요. 4프레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찍자마자 레이어라는 구조 안에서 나가 보이고 밑에 있는 건안 보이게 한거 맞아? 다음 거는 어때? 다음 거는 아래 게 보이고 위에 게안 보인 거야. 이런 식으로 각 시점에 맞게 레이어를 혹은 레이어 그룹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그대 주된 원리예요. 포토샵에서는 간단한 관절 운동도 가능해요. 팔을 움츠렸다 핀다거나 요런 흔든다거나 이런 것도. 그리고 여러분 보셔가지고요, 이렇게 어중간한 애들 같은 경우는 봐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건 난리인데, 오토 셀렉트 그룹을 만들어서 약간 옆으로 움직이는 것 정도도 가능합니다. 옆으로 왔다 갔다? 아이 저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는 이렇게? 어디 봐봐. 이거 재밌네. 이렇게 했다가 한번 플레이 한번 해봐. 야, 떴다가 왼쪽 오른쪽 갔다. 팡 떴다가 왼쪽 오른쪽 갔다. 자. 네, 그만할까요? 정지. 메일로 보내달라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자, 세이브 했지? 세이브 했죠. 그 다음에 웹용 저장하기. 여러분, 왼쪽 손가락 세 개를 준비해 주시면서 컨트롤 시프트 알트. 피아노도 아닌데. 잠깐 컨트롤 시프트 알트 꾹 누르고 있어봐. 그 다음에 S. 손가락 네 개 써도 되겠네.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놓고 뭔가 뜰 거예요. 아니면 기가 약해서 윈도우 시프트 윈도우가 아니라니까 컨트롤 알트 시프트 다 누르면서 S. 그리고 오른쪽에 옵티마이즈라는 걸 꼭 확인해 보시면서 오른쪽에서 GIF. GIF는 최대 컬러 256 컬러. 그냥 기본은 128 컬러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28. 여러분 다 세셨죠? 128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맨 앞에 가서 미리 보기 가능합니다. 사운드 효과가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만 멈춰봐. 이제 그만 됐어. 세이브는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첫 GIF 탄생입니다. 조금 어눌하죠? 예, 세이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야 됩니다. 어디다 저장했는지? 몰라요. 바탕? 그래, 바탕. 그리고 저장. 끝! 얘도 어디다 저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저장한지 모르고 그런 분들 많죠? 제일 좋은 방법은 다운로드는 다시 다운로드 받거나, 모르는 경우는 다른 이름 저장이 제일 좋아요. 잠깐만. 컨트롤 시프트 S? 너 다운로드방에 저장했네. 위치 알았죠? 오케이. 자료를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저장하고 플레이를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